안녕하십니까. 108자재어 행복인간, 행복한 인간이라고 하는 중간 단락, 1년 번호로는 85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간으로 살수 있는가 하는 그런 성음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고운 말을 함께 쓰고 좋은 일을 함께 하며 좋은 운을 함께 돌리자. 그랬습니다. 고운 말을 함께 쓰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서도 고운 말을 함께 쓰자 그랬고, 우리 천수경에도 정구업진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상스러운 말을 쓰자. 길상스러운 말을 쓰는 것이 아주 구업을 청정하게 갖는 것입니다. 뭐 무관하고 가만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말,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격려가 되는 말, 그런 말이 길상스러운 말입니다. 그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예요. 그게 정구업진언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함께 하며 그랬습니다. 좋은 일. 뭐,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별별 일을 많이 합니다. 별별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나에게도 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덕이 되는가? 우리가 이런 짧은 소창법문 한 꼭지를 올리는 것도 그런 어떤 이유에서 기인된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녹취를 해서 올리는 일이라든지, 제가 강의한 내용을 아주 기다렸다는 뜻이 녹취를 해서 올리고, 또 제가 저술한 그런 강설책 같은 것도 열심히 이제 녹취를 해서 올리는 분들, 뭐 낱낱이 대면해서 말씀드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뭐 환하게 잘 알고 있고 늘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눈물 겹도록 아주 고마운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운은 함께 돌리자. 좋은 운은 함께 돌리자. 그랬어요. 호운 대가 전. 좋은 운을 대중들과 함께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운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함께 쓰고 좋은 일을 함께 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좋은 기운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행복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참잘 맞는 첫째 항목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좋은 말, 절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같은 것은 쓰지 말고 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차라리 꾹 참고 삼켜버리고 그리고 한번더 호흡을 바꿔가지고 좋은 말로 이렇게 상대에게 베푼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전개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또 내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86번째,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고운 말을 쓰고, 모두 다 좋은 일을 하면, 모두에게 좋은 운이 따른다. 앞에서 읽은 항목을 좀더 부연 설명한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모두 다 고운 말을 쓰고, 나도 고운 말을 쓰고, 상대도 고운 말을 쓰고,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모두 다 고운 말을 쓰고, 모두 다 좋은 일을 하며, 전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온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그것도 곧바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모두에게 좋은 운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열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매일 한마디씩 고운 말을 더 쓰고 좋은 일을 하나씩 더 하면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선행이 된다. 뭐 한 번 더 읽어서 마음이 새기겠습니다. 87번인데요. 사람마다 매일 한마디씩 고운 말을 더 쓰고 좋은 일을 하나씩 더 하면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선행이 된다. 고운 말 쓰고 좋은 말 쓰는 거, 우정 뭐 많이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씩만, 매일 한마디씩만 더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마디가 두마디 되고 두마디가 세마디 되고 그렇죠. 하나의 일이, 하나의 하루에 한 가지 일만 좋은 일을 하면은 아주 작은 좋은 일도 하더라도, 그러면,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선행이 된다. 그렇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습니다. 뭐, 부처님도, 처음에, 보살행을 할 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축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하는 일마다, 큰 아주 좋은 일이 되고, 말씀마다 정말 진리의 그, 가르침을 널리 펴낸 그런 그, 대설법자, 법으로서 크게 시주하는 대시주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그 선례입니까? 성불하십시오.